자신 없어 하는 시내기 분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자신 없어 한다는 얘기가 어떤 거냐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명확하게 인간의 눈에 딱 보이고, 이렇게 영상에 비디오 보듯이 화경을 명확히 보고, 귀로 들은 듯이 인간의 목소리 듣듯이 듣고 이러지 않아요. 우리 애기씨들 이게 왔는지 갔는지 모르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말이 맞을까? 내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공수를 받았는데 이게 틀리면 어떡하지? 기타 등등 구순했는데 이 제갓집이 성부를 못 보면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는 거는 사실상은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응?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지. 왜? 눈으로 본 듯, 귀로 들은 듯, 내가 마주보고 사람을 대하듯이 뭔가 그냥 버선발 확 뒤집듯이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고 이걸 맞거니 하고 가시는 게 태반이에요. 믿으세요.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더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또 눈으로 보여주죠. 저 집이 팔리라고 구술했으면 때가 되고 시가 돼서 정말로 집도 팔리고 건물도 팔리고 또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정말 아프지 않게 이 사람의 건강해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불이 눈에 보여지죠. 그 기간이 흘러야 돼. 오늘 굿했다고 내일 로또 되고 이러진 않잖아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점상에 앉았을 때 떨리지. 당연히 떨리죠. 어쩔 땐 저도 떨릴 때가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좋은 말이고 이 말이 좀 안 좋은 말이고 이게 어떻게 이런 말을 뱉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이거는 인간의 삿된 마음이고 그냥 대천문에 떠오르든 천의로 떠오르든 천목으로 들리든 느끼든 보든 그냥 뱉어내고 대신 예절 있게 뱉으시면 돼요. 응? 너 죽어! 너 사고나! 이렇게 무식한 어투가 아니라 위험하니까 당신이 사고수가 보이니까 이렇게 조심을 하시라고 있는 그대로 신의 말씀 전하면 되니까 우리 애기씨들 두려움 갖지 마시고 본인이 믿는 성수야. 본인이 떠받들고 섬겨야 돼. 본인들이 안 하는데 어떤 제갓집이 와서 본인들 성수님을 섬기겠는가 이런 말에 좀 깊이 가슴에 새기시면서 멀리서 응원해 드릴게요. 우리 애기씨들 우리 같이 함께 등불이 되고 샛별이 되어 보아요. 빠샤입니다.